안녕하십니까. 박권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지난 시간들에 했던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 문제를 약간 새롭게 만들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제가 11강부터 했던 그 예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서 하나 약간 오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할 겸 해서 이제 이 예제를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조금 이 예제를 다뤄보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했는데 조금 정확하게 뭔가 좀 깔끔하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제를 풀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제가 그 다뤘던 지금까지 다뤘던 예제인데요. 예제인데 요거죠. 요 등가열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IEEE 권장 등가열로 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크 곡선까지 이제 그려봤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좀 오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동기각속도 부분이에요. 동기각속도 부분을 4극기인데 제가 2극기로 여기 고려하지 않고 그냥 2극기로 11강에서부터 제가 13강까지 11, 12, 13 그렇죠. 11, 12, 13 이 세 개 강의에 대해서 제가 2극기로 그냥 이 동기각속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했죠. 그냥 2파이에다 그냥 60으로 적용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극기로 적용된 거죠. 여기가 원래가 4극기가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이 돼야죠. 32 2파이. 그래서 토크가 2분의 1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크기가. 그것만 이제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 같으니까. 문제에서 4극기라고 했는데 저는 2극기로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자료를 다시 제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수정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11강에서 13강까지 제가 파일은 요렇게 요런 부분을 요렇게 수정해서 내줬다는 거, 사각기로 다시 풀어서 놔뒀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풀었던 예제에서 이 토크는 제가 삼상 토크를 다 구한 게 아니라 일상당 토크만 구했습니다. 일상당 토크. 이제 그러면 삼상 토크를 구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3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달궜던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총 삼상 토크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패턴이냐 어떤 그 의미를 가질 거냐 특성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제 그 부분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한 상상 토크로만 나타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추가적으로 우리 비례추이 원리들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항목까지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일한 예제로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제는 또 다른 예제인데 기동전류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기동역률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그 익힐 수 있는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온 예제까지 여러분들이 꼭 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예제를 다뤄봄으로써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 대충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보다는 어떤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의미를 갖다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제는 뭐 시험을 보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예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예제를 갖다 다뤄놓으면은 사실 이런 예제를 가지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면 지금같이 풀어줬던 예제를 동일한 예제를 가지고 시험장에 내면 아마도 이제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아마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수험생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걸 갖다 푼다 그러면 그에 아마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매력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특별히
수험생들은 잘 연습하지 않죠. 하지만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걸 갖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다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그 회로정수다 동일하고 동일한 이제 전동기 가지고 다른 질문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동일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전동기를 갖다가 정량적으로 실제로 푼다, 이런 정수를 가지고 실제로 푼다 그러면은 IEEE 권장 등가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태분한 등가위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다양한 것은 아닌데,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제가 그런 다양한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번 예제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이제 오류도 잡을 겸 비례추이에 대한 내용도 다시 이제 복습할 겸 문제를 갖다가 다시 다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최대 토크도 한번 구해보고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속도하고 슬립, 어떤 슬립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속도는 그때의 속도는 어떤 속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동 토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기동 토크는 이제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터는 비례추이죠.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례추이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전자 저항을 갖다가 이제 외부장을 사용해서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두 배까지 키운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R2를 갖다가 이 R2를 이제 곱하기 이제 두 배까지 이제 키워보면 당연히 이제 그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속도가 쉬프트가 될 거예요. 쉬프트. 예. 비례추이죠. 그죠? 비례적으로 쉬프트하는 거죠. 쉬프트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이제 느려질 거예요. 이제 이거에 비례해서 이제 슬립은 이제 커지지만 이제 속도는 이제 느려지는 것이죠. 이 속도는 얼마이고 그때 새 기동 토크는 얼마인가? 이제 이게 이제 기동 토크가 우리가 모양을 생각해 보면 기동 토크는 저항을 더 추가적으로 넣게 되면 이게 점점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게 또 얼마가 되냐. 그리고 나서 이 속도 토크 곡선을 갖다가 원래의 저항했을 때와 두 배로 증가됐을 때 저항이 있었을 때 토크 곡선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직접 한번 그려봐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갖다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다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스피디하게 이 문제를 다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EEE 권장 등가위로에 대한 이야기죠. IEEE 권장 등가위로는 여기가 이제 R1이 되고 여기가 X1, 여기가 XM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S분의 R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EEE 등가위로는 정확한 등가위로, 정확한 등가위로, 완전한 등가위로, 제가 두 가지 표현을 썼죠. 변압계에서는 제가 정확한 등가위로라는 말을 썼고, 유도전동에서 완전한 등가위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같은 표현이니까, 뭐, 특별히 의미는 두지 마세요. 자, 여기서 정확한 등가위로가 되려면, 완전한 등가위로가 되려면, 여기에 뭐까지 포함이 되어야죠, 사실은. 여기에 철수선 저항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철수선 저항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손실에다가 이제 포함해서 다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 등가위로에서는 여기서 갖다 배제하고 다룬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크게 이 회로에 이제 오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변압기처럼 근사 등가위로는 쓰진 않았죠. 여기에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여자 가지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암만 해도 여자 전류도 상당히 크죠. 얘는 누설 자속이 크기 때문에 여자 전류도 크기 때문에 요 부분을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죠. X도 상당히 크다. 자, 그런 부분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사 등가위로까지 쓰기에는 너무 오차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자 전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그냥 바로 옮겨놓고 바로 쓰죠. 그래서 IEEE 권장 등가위를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를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그 보였던 회로 정수 값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X2, X1, R1, 그 다음에 XM. 그죠? 예, 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3상이니까 3상 460볼트 Y거든요. 그래서 이한 상당 제가 등가율을 그랬으니까 여기는 전압은 이거의 루트 3배로 해서 여기 이 등가율을 갖다가 완성시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태분한 등가율로. 그렇죠? 태분한 등가율로 만들어야 우리가 토크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태분한 등가율을 갖다 구해서 이 I2를 갖다가 좀더 쉽게 구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점선 부분 이 이전을 갖다 여기를 갖다가 끊어놓고 오픈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 개방 전압이죠. 개방 전압을 갖다가 태분한 전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개방된 측에서 이쪽을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등가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를 태분한 임피던스로 이렇게 삼아서 이 I2를 갖다 쉽게 계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토크를 구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I2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에어갭 파워는 어떻게 되죠? 에어갭 파워 PAG는 I2의 제곱에 요거죠, 여기죠. S분의 R2. 이게 이제 한 상당. 예, 한 상당으로 보면, 3상으로 한 다음에 여기 곱하기 3으로 하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이제 오메가로만 나눠주면, 오메가. 동기각속도로만 나눠주면 이게, 토크가 되었죠. 그래서 이, IEEE 등가위로를 갖다가 그 태분한 등가위로 다루는 것이 이제 편리한, 상황이 된다. 구하기에, I2를 갖다 구하기에 좀 편리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크식을 갖다가 그 유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EEE 권장 등가회로도 우리가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IEEE 등가회로부터 태분한 등가회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태분한 등가회로를 갖다 그려보면, 태분한 등가회로를 그려보면, 아까, 개방전압을 구했더니, 이제 이 값이 나오더라. 우리가 매스케드 가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을 단락시켜 놨을 때의 합성 임피던스가 이제 여기 그 직렬로 연결된 태분한의 임피던스였죠. 태분한의 임피던스인데 R과 X로 이제 나눠서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래 부하를 여기다 딱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I2를 구한다면 I2를 구하기가 쉬워진다. I2를 구하기가 쉬워진다. 이 임피던스는 그냥 바로 다 더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여기 써보고 갈까? I2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V의 태분한에다가 여기 숫자로 쓰지 말고 문자로만 쓸게. V의 태분한에서 그 임피던스를 나누면 되죠. 이제 크기로 그냥 바로 쓸게요. R 텀이죠. R은 R 태분한에다가 플러스 요거죠, 요거. S분의 R2의 제곱이죠,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리액턴스 부분은 X의 태분한에다 플러스 X2의 제곱. 요 전류를 갖다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거 R 요게 하면 에어갭 파워가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동기각속도로만 나눠주면 뭐가 돼요? 예, 토크가 되는 거죠, 토크. 토크. 우리가 그 에어갭 파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도된 토크죠. 유도된 토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크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좀더 이야기를 하면 기계적인 손실을 좀 빼고 나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이 되는 거죠. P 아웃이라고 쓰기도 했고 P 샤프트라고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값이 이제 명탄상에 이제 기록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다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음 항들은 매스케드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케드로 왔습니다. 자, 전압부터 스펙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전압은 460V죠. 460V. 이거는 선간전압이겠죠. 3상의 선간전압인데 여기다가 이제 루트 3으로 하면 이제 한상 전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60Hz예요. 60Hz. 지난 시간에 제가 2극기로 풀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4극기로 풀어 나가야 되겠네요. 예, 극은 4극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로정수를 한번 여기다 쳐볼게요. 회로정수 R1은 자, 회로정수들을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동기 속도를 한번 구해보죠. 우리가 이제 2극기로 제가 해버렸는데, 자, 동기 속도부터 오리지널하게 구해보겠습니다. 동기 속도는 RPM으로 하려면 120 곱하기 주파수에다가 P를 극수를 나누면 되죠. 1800rpm이라는 거죠. 4극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동기 각속도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를
제가 2극기로 그냥 해버렸죠. 동기각 속도는 2파이에다가, 자, 요게 이제 동기각 속도니까 동기 속도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RPM이니까 이게 초당, 회전수예요. 초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분당 회전수니까 RPM은 여기다 나누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60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그 이렇게 사극기인지 아니까 사실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2극기 같으면 60Hz니까 초당 60이니까 60RPS니까 60 넣어주면 되지만 여기다 그냥 바로 30 넣어줘도 되죠. 그냥 굳이 제가 이게 계산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2파이 30을 넣어줘도 되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6극기 뭐 8극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계산식을 쓰는 것이 좀더 좋겠죠. 그때 가면 또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V 태분한부터, 예, V 태분한, 제가 값을 구해진 값은 네, 이미 써놨습니다. 자, V 태분한부터 구합니다. V 태분한은 자, 여기 개방측에서 개방전압이죠. 여기를 갖다 끊어놨을 때의 전압이죠. 그러니까 요 전압이, 전원전압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에서 분합해 먹을 텐데, 여기 개방단 전압은 26.3 오음에, 즉, 자와 리액텐스에 걸린, 분합된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V 태분한입니다. V 태분한은, 자, V가, 그 분합이 된 거죠. 요 놈에 포함돼, 이게 XM이죠. XM에 분합이 되는 거죠. 예, 요두 개를 갖다 합쳐줘야 되겠죠. 분모는 이두 개를 합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R1 플러스 X1 플러스 X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태분한의 전압이죠. 이제 요 크기만, 예, 크기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V 태분한. 예, 크기만 하면 254.794다. 그 다음에 요것도 크기로 한번 나오도록 표현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토크는 이 태분한 전압, 결국에 태분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데 결국은 얘가 얘 이게 전원 전압이잖아요. 이게 고정자 전압이잖아요. 이게 고정자잖아. 고정자 전압. 결국 이 전압이나 이 전압이나 거의 똔똔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값이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이제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만 좀 빠진 거죠. 근데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값은 거의 이 값이라고 보셔도 된다. 자, 이런 부분도 여기서 좀 체크를 하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자 전압 요놈을 가지고 토크 제어를 해도 된다. 그래서 토크는 이 전압의 제곱에 토크가 비례한다. 요거죠. 한번 써보고 갈까요? 자, 토크는 자, 원래 식으로 따지면 요거였죠. V 태분한의 제곱에 비례한다는데 요거. 이게 이제 고정자 전압이죠. 고정자 전압. V 요 전압이 비례한다라는 거랑 거의 이제 같이 써도 우리가 인식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요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거 고정자 전압이고 이게 이제 전원 전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태분한 임피던스도 구해야죠. 태분한 임피던스는 여기를 갖다가 이제 단락시켰을 때 여기 개방측에서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부하측으로 보시면 되죠. 부하측에서 개방된 단자측에서 전원측을 바라봤을 때 전원측을 갖다 쇼트시키는 거죠. 이제 전화번호는 쇼트고 그다음에 그 전류온이 있다 그러면 오픈이다. 뭐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죠. 이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네요. 바로 두 개가 병렬합성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병렬합성이니까 R1이죠. R1 플러스 X1. 자, 플러스 1 나누기 X의 M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합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합성 임피던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R 태분한과 X 태분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써야 되죠. 그리고 토크식에서도 요 값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R 태분한과 X 태분한을 갖다 이제 분리해서 이제 미리 이제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리얼 값이죠. 리얼 값이죠. Z 태분한의 이제 리얼 값. 그리고 바로 읽어도 상관없죠. 바로 읽어도 상관없고요. 자, X 태분한은 이거의 이제 이미지너리 허수부죠. 허수부. Z 태분한의 허수부 1.07 5가 됩니다. 1.075. 그냥 바로 여기 써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값을 갖다가, 이걸 갖다 나중에 뒤에서 사용을 해 먹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크 시기에 들어갈 때는 요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제 태분한 등가위로까지 이제 그거 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동계 최대 토크는 얼마인가? 이제 토크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토크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토크식을 우리가 여기 여기 있으니까 요 토크식을 갖다 여기다 미리 써놓는데 나중에 토크 곡선까지 그릴 걸 고려해가지고 슬립을 여기서 정의를 해놓죠. 슬립은 0에서부터 간격은 0.001 정도 해놓고 이제 범위는 1까지 그래서 T1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하나 더 넣었을 때의 토크 곡선까지 이제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게 이건 T1이라고 할게요. T1 슬립 이 슬립에 대한 함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V태분화 요식을 갖다 그대로 쓸 건데 이제는 오늘은 한 3당 토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풀로 구해 볼게요. 3상 토크를 갖다 다 구해 볼게요. 그럼 3배 곱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자, V의 태분화에 여기 크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크기로요. V태분화에 제곱이 되죠. 자, 이 그냥 20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쓸게요. 동기각속도.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식은 또 여기 있었죠. 최대 토크가 나온 슬립식은 요거잖아요. 여기까지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최대 토크가 나온 슬립 STmax 요것은 예, 여기까지 요 두 식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식들은 굳이 유도해서 쓸 필요 없고 요 도값만 우리가 알게 되면 요 값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구하면 됩니다. 자, R2의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됐죠. 아, 이제 요게 x도 이제 복소수니까 요거는 갖다가 크기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201 많이 봤던 값이네요.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면 요 0.201이라는 슬립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거죠. 최대 토크가 나는 그래프로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볼 텐데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최대 토크가 된 요 슬립이 0.201이라는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요 값에서 요 값을 갖다 여기 요 값을 갖다 요 값을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요 슬립에서 토크 값을 구하면 요게 이제 tmax가 되겠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tmax 값은 이제 그 우리가 식을 갖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이제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tmax 값을 구해보죠. 최대 토크는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슬립은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슬립은 요게 되고 요 대답은 요게 되죠. 슬립은 요거고 그 다음에 그 최대 토크 크기는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요 슬립을 갖다 툭 집어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넣어보죠. T1에다가 S 슬립의 tmax 값을 넣으면 되지. 여기도 복소수로 나온 것 보니까 여기도 여기가 허수부 여기 없이 크기로만 표현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 토크는 이제 230쯤 나온다는 이야기죠. 230.8 이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속도는 얼마냐? 자, 속도 n은 1-슬립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했죠. 그 속도가 얼마나 동기속도에 가깝냐, 슬립에 따라서 얼마나 동기속도에 가깝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이 슬립을 갖다 넣어주면 되죠. tmax. 이렇게 되면 되죠. 이거에 이제 동기속도. 요 표현 우리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동기속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얼마나 이제 이게 슬립이 0에 가까워서 동기속도에 이제 근접한다는 그런 의미의 식이지 않습니까? 요걸로 우리가 실제 회전속도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거.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 슬립인데 요 슬립을 갖다 속도로 바꾸면 요걸 갖다 속도로 바꾸면 한 1437rpm 쯤에서 이제 최대 토크가 딱 찍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해결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동계 기동 토크는 얼마이냐. 즉 기동 토크는 슬립이 1일 때 나타나는 토크가 되겠죠. 슬립이 1. 그쵸? 슬립이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동 토크 한번 구해보죠. T1에 이게 1일 때, 슬립이 1일 때 값을 딱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106 정도죠. 106Nm가 기동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해결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회전자 저항을 두 배, 기존의 값에다가 이제 두 배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요 동일한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란 이야기죠. 그때 이제 새로운 토큰은, 기존 토큰은 얼마가 될 거며, 그때 이제 최대 토크 값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 발생하는 속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물어보면 요 속도, 요거 속도, 최대 토크, 그 다음에 슬림만 안 물어봤죠. 그냥 사치 구해 보죠. 그냥. 예, R이 두 배, 예, 회전자 저항이 갖다가 R2가 두배 증가했을 때, 요세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서 쭉 다시 한번 이걸 갖다 카피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걸 구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요거를 갖다가 R2를 갖다 정의란 문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R2. 새로운 R2니까 R2의 X라고 쓸게요. R2X는 기존의 저항 R2에다가 R2를 갖다가 두 배한 값이다라는 거죠. 경계선에서도 잘안 보이니까. 자, 기존의 회전자 저항을 갖다 두 배한 것을 취했을 때, 두 배한 걸 취했을 때, 요 값들은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요 토크식은 이제 같은 식으로 쓰면 안 되니까, 요거를 2라고 쓸게요. T1이나 T2로 쓰고, 여기 저항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2가 아니라 2의 X로 바뀌고, X로 바꾸고, 여기도 2 부분은 2x로 바꾸면 되겠죠. 이 저항으로 들어간다. 0.64. 두배된 저항이 들어갔을 때 토크 곡선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R2 부분만 다 바꾸면 되겠죠. R2 부분만 딱 바꾸면,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도, 여기는 T2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도 T2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가. 자, 슬립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 자, 저항을 갖다 두배 투입해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은 우리가 비례추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요것은 정확히 저항이 두 배가 투입됐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나온 슬립도 두 배가 증가해야 됩니다. 두 배가. 이게 비례한다. 그렇죠? R2의 이시 자체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R2의 크기에 STmax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두 배가 얘가 증가했으니까 이 값이 이제 두 배의 값이니까 두 배가 증가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돼요? 최대 토크가 나온 슬립도 두 배. 그 다음에 운전점 슬립도 두배 밀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운전점 슬립도 두배다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최대 토크 크기는 R2의 크기에, 이 R2의 크기에 무관하다고 그랬죠. 무관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최대 토크는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쉬프트 된다 그랬죠. 그대로 쉬프트 된다. 그래서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예.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는 당연히 슬립이 큰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슬립이 큰 쪽은 뭐냐면 속도가 낮은 쪽이지 않습니까? 속도는 저 떨어질 겁니다. 1437에서 1074 RPM으로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과 이제 속도는 이제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기동 토크죠. 예, 기동 토크죠. 기동 토크가 당연히 증가를 한다. 저항을 갖다 투입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제 시프트가 되면서, 즉 슬립이 커진 쪽으로 피크가 시프트 되면서 기동 토크도 살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질문인 요 부분 다 해결했죠. 새 기동 토크도 알아봤고,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속도 요거죠. 요것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슬립도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토크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 비교해서 그려보면 되겠네요. 여기 6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죠. 인서트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자, X축은 슬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T1은, 앞에 이제 원래 R2, 원래 회전자 저항이 많이 있었을 때의 토크 곡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T2죠. T2는 그 원래 회전자 저항에다 두 배의 저항이 그 들어갔을 때, 두 배의 저항이 들어갔을 때 토크 곡선입니다. 이두 개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겠죠. 여기가 이제 1이고요. 여기가 0. 자, 슬립이 1에서부터 0으로 조금만 키워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요게 이제 R2일 거고, 여기 이제 두 배. 예, 두 배의 이 저항에 두 배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최대 토크, 이렇게 Tmax죠. Tmax의 크기는 변함없이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밀리는 거죠. 여기가 두배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슬립이라면 이 슬립이 되는 거죠. 이 슬립. 최대 토크 지점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운전점이라면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S라면 여기는 E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이제 비례추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체크한 게 뭐냐면 뭐예요? 기동 토크가 이만큼이었는데, 원래 R2일 때 이만큼이었는데, 좀 지울까요? 기동 토크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저항이 갖다 더 투입되니까 요 기동 토크가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여기다 다시 정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매스케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 해보실 요량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매스케드 코드를 그냥 제가 그 수업에 사용했던 강의 때 사용했던 그 매스케드 코드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캡처만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었거든요. 뭐 해상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뭐 보일 건다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스케드는 뭐 매틀랩과 같은 그런 유사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손을 들고 한다는 계산기보다는 활용도가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도 그려주고 다양한 뭐 고장 계산도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매스케드 가지고 고장 계산하는 것도 매스케드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전곡선을 작성할 때도 매스케드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스케드를 갖다가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뭐 회사 내에 매스케드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그다 있을 겁니다. 매스케드를 갖다가 이제 구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사실 매스케드가. 그리고 뭐 이런 건뭐 권장할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크랙 버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 버전들로 이제 연습,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연습할 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뭐 어쨌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놨던 값들을 갖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다른 식들은 우리가 굳이 뭐 최대 토크 값을 구하는 식들 또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 별로 우리가 그알 필요 없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어차피 토크식이요. 토크식에다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이 슬립만 알면 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 값을 갖다 우리 계산을 어차피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로 복잡한 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요거 갖다가 요것만 가지고 있다가 요걸 계산해서 그냥 요 값을 갖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냥 숫자를 갖다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시간에서 주로 이제 계산했을 때는 그냥 상당 토크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3배 안 하고 그냥 1배 해서 그냥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풀로 삼상 토크 자체를 갖다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배를 해서 이번 시간에는 풀로 제대로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그 비슷한 예제를 풀어볼 건데, 그때는 뭐냐면 기동 전류부터 해서 아주 회로를 갖다가 IEEE 등가위로 자체를 갖다가 다시 이해하는, 제대로 이해해보는 IEEE 그 권장 등가위로를 자체를 갖다 풀어서 기동 전류 자체도 직접 한번 구해보고 기동 토크도 구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걸 포함해서 다음 시간 것은 좀더 확장해서 다룬다. 다음 시간 예제까지 꼭 다뤄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이라든지 뭐 속도제라든지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할 때, 아, 이게 이야기구나, 저게 저 이야기구나, 정확하게 오는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오면 안 돼요. 아, 정확하게, 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식은 여러분들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시험 공부할 때도 유익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그거, 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바라는 것들은
그 실무 현장에서 진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이제 우리는 타겟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요걸 갖다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좀 상상하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실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시험 볼 용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제안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별로 미래에 지향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부분을 통과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잘한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